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한월현 센터장입니다. 2020년도 훈련기간 인증평가 설명회는 전국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2021년도 훈련기간 인증평가 설명회는 코로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훈련기간 인증평가 설명회 추진 방향 설명 전 전체적인 직업훈련에 대한 시류와 흘러가는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로나가 가장 많은 변화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보다 앞서 있는 독일 같은 경우에도 훈련에 대한 혁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직업훈련의 구성에 대해서는 35%가 바뀔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 그중 25%는 신기술로 직업이 대체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변화들을 겪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운영하시다가 단계가 높아졌을 때 중단되는 상황들을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훈련의 중단이나 끊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대면 환경으로 대한 전환에 대한 교육훈련도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교육훈련 사업의 혁신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입니다. 특히 학교 교육을 보면 많은 부분들이 온라인 훈련으로, 온라인 교육으로 전면 대체되는 부분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또한 기업 교육에서도 재택근무 확대와 주 52시간 근무에 따라서 개인의 역량에 맞춘 온라인 서비스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의 집체 교육에 머물러 있던 훈련들이 앞으로는 집체 교육과 온라인 교육이 혼합될 수 있는 혼합 훈련으로 많이 확산되고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의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스마트 혼합 훈련에 대한 장려와 LMS 환경을 여러분들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생각하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는 훈련 직종에 대한 변화들도 많은 부분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디지털을 접목한 혁신 사업들이 많은 부분 성장하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역량 강화는 앞으로는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에 다양한 직종들이 융합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참여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전환입니다. 비대면 훈련이 확산되듯이 이 부분에 대한 서비스도 다양하게 바뀌어야 됩니다. 집체 콘텐츠뿐만 아니라 온라인 콘텐츠들이 다양하게 접목되면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가르치는 방법도 강의자 중심의 강의법에서 다양한 학습자 중심의 문제 해결 방식과 프로젝트 학습 방식,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성과 체계를 도출할 수 있는 훈련 체계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또한 훈련 분야에 대해서도 디지털 분야뿐만 아니라 그린 분야, 바이오 분야, 다양한 분야를 통해서 훈련생들의 역량이 강화돼서 취업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간 인증평가 세부적인 어떤 추진 방향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비대면 환경에 대한 전환에 따라서 저희도 컨텐츠라든지 동영상을 굉장히 내실 있게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현재 설명될 6가지 방향성에 대해서는 훈련 기간의 사전 의견 수렴과 온라인 의견 수렴, 전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진행이 되었고, 훈련 기간 간담회라든지 공식적인 간담회만 7회를 거쳐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담아서 개편되는 정책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설명된 동영상은 크게 6가지 챕터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챕터 1으로서 2021년도 훈련 기간 인증평가 주요 개편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는 중요한 방향성이든지 맥락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챕터로 넘어가면서 자세한 설명들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1단계 기간 건전성 평가의 주요 개편 사항입니다. 준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존의 임금 관련되어 있는 위반 사실을 시정 지시를 발생한 날짜로부터 1인당 5점씩 감점을 했는데 앞으로 개편 방향에서는 더욱더 강화가 됩니다. 2021년도 인증평가에서부터는 시정 지시를 불이행하고 기소 의견이 검찰로 송치될 경우에는 추가로 5점을 부과해서 총 10점을 감점하도록 강화가 됩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인 법 위반, 사회적 무리 기간 등에 대해서는 인증 유예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준법성 항목에서 연간 동일한 항목에서 임금 체불과 최저임금 위반 등이 3년치 계속해서 최근 3년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인증 유예를 부여한다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께서는 훈련에 대한 준법성을 잘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훈련 기관들이 잘 하고 계시는데 아주 극소수 기관들이 임금 체불이라든지 최저임금 위반을 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반드시 개정이 되고 보완이 돼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사항은 재정 건전성 부분입니다. 기존의 세금 체납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납세 증명서인 국세와 지방세를 여러분들께서 직접 자료를 준비하신 다음에 저희 쪽에 제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신용등급 평가에 대해서 자동화를 시켜서 여러분들의 행정 효율을 간소화시켰습니다.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로 올해에는 국세, 지방세에 대해서도 행정 간소화를 시켜서 저희가 직접 정보와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먼저 안내를 한 다음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효율화가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다음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2단계 역량평가 성과 부분에 대한 주요 개편 사항입니다. 우선 집체훈련 기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2020년도 인증평가에서는 실업자와 재직자 주 훈련 대상으로 구분하여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50세 이상의 훈련생에 대해서는 일반 취업률에 대한 가중치를 1.2를 부여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국민내일배움카드제 도입에 따라서 실업자와 재직자의 영역이 이제는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훈련에 다양한 실업자와 재직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실업자와 재직자의 성과 지표를 통합하고 평가 항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개설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설률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훈련기간 인증평가에서는 폐지 여정이라고 안내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사전 의견 수렴과 다양한 간담회를 통해서 정부 지원이 되는 훈련 과정을 승인을 받았으면 훈련생을 위해서라도 개설을 해야 되고 물량 통제를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책임감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라는 시사점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폐지하는 대신 영향력을 낮추는 쪽으로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 40세 이상 훈련생에 대한 일반 취업률 가중치를 우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50세까지 우대하던 것을 중장년층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재취업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 가중치를 1.2에서 1.3 우대해준다는 부분입니다. 또한 앞서도 계속 강조했지만 스마트 혼합 훈련 과정에 대한 우대는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차원입니다. 이수자 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스마트 혼합 훈련에 대해서는 우대하여 점수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스마트 혼합 훈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LMS에 대한 보급이라든지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한 개설 부분에 대해서도 인증평가에서 실적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점은 1년 이내에 승인을 받은 스마트 혼합 훈련 과정에 대해서 보급된 LMS에서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점 제도가 운영된다는 점을 꼭 숙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보급 받으셔서 잘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원격 훈련 기간 부분입니다. 똑같이 만 50세 훈련생에 대한 취업률에 대한 가중치는 똑같이 만 40세 이상으로 가중치를 1.2에서 1.3으로 우대해서 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원격 훈련 과정에 대한 개설률 평가가 가장 큰 부분의 변화인데, 원격 훈련은 개설이 온라인으로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실효성이 매우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격 훈련 기간에 대한 개선률은 폐지하도록 하고, 다만 무분별한 과정 진입이나 훈련 과정의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과정 심사 적합률에 대한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과정을 잘 준비하셔서 과정 진입을 하실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개선률이 삭제되는 대신 일부 배점을 조정하였습니다. 실업자의 경우에는 중도 탈락률을 기존 5점에서 10점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재직자 훈련 과정 등급에 대해서도 기존 5점에서 10점으로 강화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뒤에서 참조를 하시고 전체적인 방향성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혼합 훈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스텝 마켓 컨텐츠에 탑재된 컨텐츠가 있으실 경우에는 가점을 더 드릴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였습니다. 다음 부분입니다. 2단계 역량평가 중 현장평가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훈련 전담 인력에 대해서 우대를 해오던 정책에 대해서 앞으로는 더욱더 강화하여 본 지표로서 실효성을 더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좀 살펴보시면 시설 장비 항목 평가 시에 행정 처분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코로나19에 대한 감염 예방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분이 발생했을 때는 페널티를 굉장히 강하게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해 물질 반응 가능성에 있는 훈련 분야인 3D 프린트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작업 환경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지를 판단하고 평가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훈련 전담 인력 항목에서도 4대 보험 가입자를 기준으로 직업훈련 교사 자격증을 우대하던 것을 본 지표로 신설하여 실제 훈련 현장에서 교육을 하는 강사들이 훈련 교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평가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 교사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보수 교육도 새로운 지표로 신설을 하여 별도의 항목으로서 평가에 반영하도록 강화가 되었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선정되고 있는 스타 훈련 교사 배출한 기관에 대해서는 양성 이력의 점수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우대할 예정입니다. 앞서 우대했던 비콘 설치는 많은 기관들이 설치해서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아서 앞으로는 비콘 설치에 대한 우대는 종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부분입니다. 인증평가 결과 부여 방식입니다. 인증 등급 조정 부분은 2020년도까지는 평가 실시 연도 전과정 위탁 인정 제한 시에 인증평가 결과가 나갈 때이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과정 위탁 인정 제한에 대한 부정 기간에 대해서는 발생 즉시 인증 유예가 부여된다는 점 반드시 숙지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또한 인증 등급 유효 기간에 대해서는 최종 결과 발표일로 기준으로 인증평가 유효 기간이 산정돼서 부여가 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1년도 인증평가 결과부터는 실적 보유 기간에 대해서는 연 단위로 끊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형태로 연 단위로 과정 심사에 대한 유효 기간과 연계해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일원화시킨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서 인증평가에 대한 결과에 대한 효력 부분도 숙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신규 기간에 대해서는 최종 결과 발표가 사전에 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기간은 신규 기간 발표일로부터 인증에 대한 유효 기간이 산정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부분입니다. 인증 후 무수훈련 기간에 대한 주요 개편 사항입니다. 사전에 많이 말씀을 드렸고 BH에 대한 홍보나 설명에 대해서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인증 우수훈련 기간에 대해서 선정을 기존과 동일하게 공모 없이 2단계 역량평가와 현장평가 모두를 75% 이상 획득한 기간에 대해서는 명칭을 기존의 우수훈련 기간에서 인증 우수훈련 기간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다만 직업훈련을 혁신하고 선도할 수 있는 베스트 직업훈련 기관인 BHA를 별도로 선정 공모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1년도 1월 내에 별도의 공모를 통해서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인 BHA 선정은 2021년도 4월이나 5월경에 최종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BHA는 다양한 우대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므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고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과 모니터링 부분입니다. 연도별 공고에 따라서 기존까지는 성과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국민대일배움 카드제에 따라서 성과 지표들이 많은 부분 통합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인증 우수기간 성과 모니터링 기준을 조정을 했다라는 점을 잘 참고하셔서 모니터링을 받으실 때 반드시 지표 변화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대응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인증평가 통합심사 일원화 추진입니다. 사전에 저희가 정책적인 안내를 해드릴 때 2021년도부터 신규 기관에 대해서는 인증평가와 과정심사를 통합할 예정이라고 안내가 나갔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산 부분에 대한 준비, 세부 지표에 대한 통합,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여 2022년부터 안정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집체 실적 기관과 신규 기관들을 일원화하여 통합 실시할 예정입니다. 연 1회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사전에 여러분들께 안내를 자세히 드리고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원격 훈련 기간에 대해서는 집체 기관을 우선 적용한 후에 적합한 시기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